124페이지 31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옳은 것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차임이 100만 원입니다. 1번 계약갱신 요구는 2년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1번 2년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차임 증액 청구는 9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했는데 예, 5%까지만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5%까지만. 그래서 9만 원이 아니라 월세만 올린다면 5만 원까지 인상 증액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300만 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의 경매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125페이지 거기 6억 천이 지금 9억으로 4월 2일부터 바뀌었죠. 환산보증금. 4월 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형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예, 공부상 지적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실적인 담장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예, 디귿도 틀렸습니다. 리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32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억 2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1번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면제받는다.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받으려면.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2번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했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다세대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했는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나 다중은 단독주택이죠. 따라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동호수까지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4번에 2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가령 1억에 2년 계약 체결했는데 중간에 1년 지나가지고 여기에 근저당이 5천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그럼 2년 지나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이렇게 증액했으면 증액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보다 선순위인 이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저는 1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억 2천인데 뭐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예시를 든 거에 불과하니까.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에 우선한다 했는데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차는 대항력은 그 다음날 생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규칙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 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3번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항고소송,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그러면 입찰표 대신 적어내는 것, 입찰보증금 대신 내는 것, 입찰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자순위 매수신고하는 것, 자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번에 답 3번입니다. 35번입니다. 3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거는 갑을 병을 보면은 갑이 신탁자 그 다음에 을 병
병이 수탁자고요. 갑이 신탁자입니다. 신탁자.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소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 했는데, 이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했는데 병명의 등기 무효입니다. 3번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한다. 갑에게 기속하는 게 아니라 을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소유자.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소유자는 을입니다. 4번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등기는 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해설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예, 소유권을 병이 취득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을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고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곧바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했는데 해지할 수는 없죠.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 합의는 유효합니다.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35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3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이죠.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합산한 게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4번에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처분할 의무가 있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36번에 1번입니다. 1번. 1번.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37번. 옳은 것은 했는데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3번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0일이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4번 외국인이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37번에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38번 차수님의 수신고입니다. 자, 차수님의 수신고. 최저매각 가격이 2억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써내더라도 보증금은 얼마를 내요? 최저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만 보증금을 냅니다.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2억 3천만 원이 되겠네요. 매수 신고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빼면 2억 3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수님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요. 그럼 차수님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만 2천만 원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차수님 매수 신고인에게 기회가 들어오고, 그리고 결론은 차수님 매수 신고인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았다더라도 보증금 이걸 안 돌려주니까 두 개 합하면 처음 최고가 매수 신고인 2억 5천만 원에 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수님 매수 신고를 받아줍니다. 답은 5번입니다. 차수님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자가 차수님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3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매장 후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가정묘지란 3번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요.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예, 재단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1년 이내입니다. 안 하면 1년에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징수합니다. 39번의 1번입니다. 4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 기억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해서 기억이 틀렸네요. 니언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맞습니다. 디귿 종전토지라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리얼 맞습니다. 계약 조건이나 기한은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그래서 40번에 답 4번입니다. 28회 기출문제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옳은 것 했는데 1번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라고 했는데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를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이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가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5번이 답이네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이니까 전부 객관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험에서는 전부 객관적이다. 자, 그래서 답 5번입니다. 5번. 1번에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안 되고요. 니언에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도 안 되고요. 디귿 자격증 대여하는 행위도 안 되고 리얼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 대여가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 취소, 자격증 양도 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3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기재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게 28회 때 굉장히 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출제됐죠. 이 서식액과 관련된 게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100점 못 받게 하려고. 답은 4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유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본사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발급 시도까지 적어야 됩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인데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가 될 사람, 소속공개사로 취직할 사람, 책임자가 될 사람, 유효기간 1년짜리, 즉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기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교육받고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 2번은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예,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2번이 맞습니다.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합니다. 4번은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됩니다.
5번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5번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2017년입니다. 2017년. 2017년인데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 원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17년 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이죠. 그 지금 서울이니까 10억이니까 지금 상가금 내차보호법 적용 안 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기업의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적용 안 됩니다. 1년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만 리언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니언은 대항력 인정됩니다.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디귿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리얼은 어른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했는데 우선 면제는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서울에서 물론 2017년은 또 9억이 아니었죠. 지금 2017년 거 암기할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2019년 4월 2일 현재 9억입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중개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피분양자로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니언 영업용 건물의 비품 디귿 그레처 신용 전부 이게 권리금입니다.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대토권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답 5번입니다. 5번. 8번.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이거는 3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 해산의 경우는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번은 자격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여 자격 취소했으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았으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3번은 인장 등록 위반에서 자격 정지됐다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입니다. 5번은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아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 4번입니다. 9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자 계약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인데 거기에 보면 갑이 신탁자죠. 갑이 신탁자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고요. 그 다음에 병이 매도인이고 제3자가 정입니다. 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갑과 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등기는 원칙은 무효인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즉 갑과 을의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유효합니다. 원래는 무효인데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유효합니다.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니은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병이 알았든 몰랐든 명신타 약정은 무효입니다. 디귿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예, 그래서 틀렸고 리을 갑과 을은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정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 1번입니다. 1번 9번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확정일자는 공정인 사무소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했는데 갑 임대인은 해지 통지 못하고요. 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 등이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정감 청구인데 정액은 상한선이 있지만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10번의 답 5번입니다. 11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죠. 보조원이라고 해서 X입니다. 3번 실무교육은 보조원이 받는 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될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외국인을 고용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11번의 답 1번입니다. 12번은 답 3번입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12번의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인장 등록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2번 등록된 인장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2번이 맞습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다음에 3번은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번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5번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2번이고요. 1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공인회사 고용한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고요. 3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4번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했는데 네, 보상금은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한 자만 보상금 지급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이중등록 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5번 이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전 신고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후 10일 이내. 2번 분사무소 이전한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3번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틀렸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은 있는데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2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4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 기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0번에 물가, 수준이 있는데 물가, 수준이 뭐냐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7일 이내에. 그래서 16번에 2번이고요. 17번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것 답 5번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폐업은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협회 지부 지회 설치 사후 신고합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 사후 7일 이내 합니다. 사전인지 사후인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답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사용한 간판을 철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했는데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간판 철거 명할 수 있고요.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면 됩니다. 3번 법인 분사무소의 5개강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예, 5개강 건물이면 간판입니다.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4번 5개강 건물을 설치해야 될 의무 없습니다. 간판 달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에 2번은 거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철거한 경우 했는데 철거하지 않는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됩니다. 유효기간 원칙 3월입니다. 3번 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이 아니고요.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은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공개해야 될 X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답 4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다만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되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단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9번에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경매는 경매 방식은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게 아니라 예,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예,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번 시간 2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등록증 양도대위와 똑같습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은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양도대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안 됩니다. 디귿에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죠. 금쟁이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